저희가 10월 18일부터 시작한 뮤지컬 에어포트 베이비가 이제 총막을 하게 된 날인데요. 그동안 진짜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네,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. 오늘 그 참 뭐야 힘들게 왔어요. 힘들게 온 만큼 이제 저희 빼고도 수고해주신 배우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좀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. 우선 먼저 저와 같이 조슈코엘의 더블 역할을 해주신 유재윤 배우님. 엄마에게 더블을 맡아주신 신동숙 배우님.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극장에 와서 항상 데뷔를 시켜주신 우리 수인을 맡아준 조강현 배우님. 에어포트 베이비의 선장을 맡고 또 후반에는 딜리아 역할로 또 큰 그 활약을 해주신 박한리 연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연출님께서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꽉 찼네.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. 꽉 찼네요. 이렇게 초반에도 참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저희 한 7년 됐나요? 에어포트의 첫 에어자가 시작이 되면서 근데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저희가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이 무대에 또 드림아트 센터에 오게 됐는데 드림아트 센터 없이도 저희가 할 수가 없었고 또 이 작품의 제작사인 KCMI의 해전면 대표랑 또 없었으면 저희가 할 수 없었고 우리 배우들 무대 저기 한 번도 안 보이는 우리 악팀 밴드 뒤에 조명 의상 분장 소품 뭐 저기 기술 다 너무 감사드리며 그분들한테 진짜 숨어 있는 우리 까만 맨들 한번 박수만 주세요. 없기로 소문난 작품인 거로 저희는 들었습니다. 여러분 덕인 것 같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시 돌아와도 되겠습니까? 네! 감사드리고 저희 오랜 식구들 같이 했던 우리 딜리아, 제림, 삼촌 비롯해서 새로운 식구들 진짜 멋지게 만났는데 저희 다음번에 조만간에 빠른 시일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